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. 그거 얘기하면 저랑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한테 이기지도 못할 거니까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. 자, 보자.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. 그거 얘기하면 저랑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한테 이기지도 못할 거니까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. 자, 보자.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. 그거 얘기하면 저랑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한테 이기지도 못할 거니까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. 자, 보자. 실패한 방역 이제는 그만두고요. 정당한 차량 시 탄압 그만하고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.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분노가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. 여기 기자들도 부정선거 좀 보도하란 게. 이제 코로나! 부정선거 보도해라! 왜 보도하냐? 내 월급 날이 나서 못하나? 월급 받아야 되니까? 왜 부정선거 입으셨단다? 대치금 어쩔 거야, 저? 누가를 보상하라고. 대치금 치도 못 처먹는다며, 이제 요즘에. 부정선거 보도해라! 가지고 이제 안 처먹는다며 배치금 집단 때문에 이랬다며.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야 도대체. 어? 대선 이래갖고 이기겠어? 어? 문재인 재검표 위조 투표지 보도해라. 공산당에서 5년 더 살기 싫다. 어? 당장 그 사전 투표 없애라. 이제는 공산당. 네. 평생 처음으로 합니다. 민주당 1번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안 찍었어 오세훈 이번에. 멋있다. 기사를 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울러 대기 중인 법안은 약 3분 5점으로 연차 공개한 사용자들이 있어서 내 소정 시위를 세월이가 국민의힘 당은 아닌가. 서울교 왜 지표를 막아. 지하철은 아침 이 부정선거가 노무현 2003년부터 300표 이상의 혼표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? 잘해 이 새끼야. 너 이 새끼야. 내가 더 군대 나가 새끼야.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표를 불러하고 잘생겼다.